조명들도 이제 보면은 이거 레일 등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이 LED라서 이제 뭐 전기세 걱정은 좀 이제 많이 줄이셔야 되고 요즘에 추세가 또 이렇게 메르평으로 그렇죠. 그리고 에어컨도 자 일단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온데 탑층으로 주셨고요. 네. 그래 저 층간소음 어떻게 할 거예요? 방 세 개를 원하는데 내 눈에는 여기 어디에 방 세 개가 지금 비치돼 있나 이런 그러게. 아유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셔도 됩니다. 네. 다 출력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자 일단 주방. 아직까지 영실님 표정은 물음표예요. 주방을 네.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냉장고 두 대가 지금 아무리 봐도 오 여기 뒤로. 뒤로 막 넓어져요. 잠시만. 계단이 있어, 계단이. 계단 있어요, 야, 계단 있어. 반칙인데, 계단. 여기가 바로.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? 네, 우리 주방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하면서, 어머, 내 미모 한번 체크하고. 그럼요. 수납이 굉장히 넓어. 수납 봐봐. 이런 게 참 좋네요. 잘 났어요. 네, 이게 대박이네. 여기 층계를 보니까 지금 여기가 다락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하, 다락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.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릴 텐데 네.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깜짝? 네. 냉장고는 네. 한 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하나? 한 대. 김치냉장고랑 냉장고랑 이렇게 같이 주방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또 한 대는? 또 한 대요? 그걸 좀 줄여야 돼, 식구들. 자. 옆에 바로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어머! 짜잔! 아니, 이렇게 뭐야? 넓어요. 이렇게, 이 정도면 방이지. 이제 뭐 다용도실로 쓸 수 있게 여기 냉장고가 하나 무조건 큰 거에 큰 게 하나 들어갈 수 있고. 일단 주방. 주방 타일 너무 이쁘다. 헤링본. 여기서 씻고 여기서 조리를 여기서 할 수. 네 여기에 도마 올려놓고 이렇게 뚝딱뚝딱뚝딱 하고. 렌즈 네. 밥솥도고요. 네. 렌즈도 있고. 널찍하네요. 가스렌즈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환기창이 이제 바로 더 준비가 되어 있고 굉장히 센스 있게 구도를 네. 잘 잡았거든요. 깔끔해요. 깔끔하네요. 자.